갈래? 싱크. 저희는 이제 밥 먹고 폭포를 보러 갈 거예요. 폭포. 야, 폭포 보면서 화장실 가면 진짜 대박. 아, 진짜 밥 먹고 나서 지금 뭐 하는 거야? 산 위에 보여 저거? 눈. 어, 여기 사시는 분들은 풍경 너무 좋다. 진짜. 천지연 여기 왔는데요. 이렇게 휴게소처럼 돼 있어. 여기 진짜 오랜만에 보자. 번데기랑 이거 샀어. 이거 뭐야? 천혜향 주스. 천혜향? 한라봉이 더 맛있다며. 그랬나? 맵혀서 옆으로 걸어가야 되나 봐요. 와, 오리가 막 이렇게 있다. 안녕. 이쪽으로 이제 가면 돼요. 아, 근데 진짜 시원하고 좋다. 이거 포함을 해줘야 된다고, 이거. 너무 귀여워. 아, 저게 미운 오리 새끼인가? 근데 오리 새끼가 왜 미워? 미운 털 박혀가지고. 옛날에 그랬던 것 같은데. 아, 저게 동전 던지는 건가 봐요. 던지면 안 되잖아. 아니, 봐봐, 여기 사는데. 진짜네? 진짜. 아니, 말을 믿으라고. 너무 기분이 설레. 야, 축구 봤으니까 가자. 아니, 어제도 성산일출봉 올라가는데 계단이 나오니까 굳이 안 올라가도 될 것 같은데 가자, 이러고. 오늘 같은 날은 화장실 위치를 최대한 알아놔야 돼. 왜? 왜? 소화가 잘 돼. 여행에서 중요한 거, 화장실. 진짜 그게 제일 중요했는데. 폭포! 어? 우와. 우와. 야, 우와. 오, 오리 엄청 많아. 이게 다 오리예요. 와, 근데 진짜 웅장해진다. 나한테 떨어지는 것 같아? 더 와야 돼. 더. 더. 오케이. 산 보인다. 구름 때문에. 오, 산 봐. 와. 해변 사장 있고 볼인데 그 형은 지금 피곤하다고 쉰다네요. 이제 막 물이 들어오고 있어요. 해변을 가봅시다 이제. 얼마만에 밟는 모래야. 속이 뻥 뚫려. 저 얼마 만에 지금 바다지? 사진 찍어야 되는데 여기서. 역시 이불 밖은 위험해. 공항이 여기 위에 있거든요. 근데 어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지금 여기 가고 다시 이렇게 공항으로 가면 진짜 한 바퀴를 다 돌았어. 제주도를 진짜 리얼로 한 바퀴를 돌았어. 겉에만 속은 안 들어갔어. 이거 어제 산 레드향.
아니 밥 먹기 전에 한라봉 주스는 왜 떠먹는 거야? 아 목말라. 벌써 빵 맛있게 먹는 거. 이게 버터 아니 마가린하고 부추 양념장인데 불솥밥에 넣어 먹는 거고 김치, 콩, 콩나물, 시금치, 양배추, 멸치 색젓, 파리. 이거는 모르신데요. 그게 뭐지? 어쩔까? 진짜 잘 먹었다. 그거 궁채 맞대요. 장아찌. 사장님도 한번 누가 선물로 줘서 먹어봤는데 맛이 너무 좋아가지고 주문해서 담갔다고 하더라고요. 저도 그걸로 피클 한번 담아가지고 촬영하려고. 식감 너무 좋아. 이제 공항으로 출발. 네 여러분 이렇게 제주도의 여행이라고 해야 될까요?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. 원래 내일까지 있으려고 했는데 제가 스케줄이 갑자기 또 생기는 바람에 네 지금 오늘 내려갑니다.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,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. 신쿡이 먹어봤으면 요리나 만들어봤으면 음식 있으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. 신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요.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 만나요. 안녕! 난 어디든 좋아, 언제든 좋아. New day, 먹방, 쿡방, beauty vlog, whatever you want. 신쿡.